영원한 봄의 도시 달랏에서 펼쳐지는 비즈 포럼과 친선 골프 대회 K비나 센터가 베트남 람동성 달랏시 정부와 함께 국제 관광 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는 달랏에서 한 베트남 기업인 친선 골프 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베트남 람동 달랏 지역에 대한 투자 진출 세미나를 비롯해 개발 현장 답사, 현지 성공 기업 방문 및 비즈 매칭, 고위 공무원 초대 식사 강연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됩니다. 특히 대한항공 달랏 직항편으로 진행되는 이번 산업 시찰 참여자 들에게는 투자 정보 제공과 함께 KB나 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참여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참여 문의 신청은 KB나 센터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지금 글로벌 파이낸셜 엑스포 KB나 비즈센터 부스 앞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제 옆에는요, KB나 비즈센터 유은길 센터장 나와 계신데요. 오늘 같이 현장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글로벌 파이낸셜 엑스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글로벌 파이낸셜 엑스포는 한국경제TV가 주최하고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10개 기관이 후원하는 행사로 이곳에서는 최신 금융산업 트렌드와 금융부동산 투자 전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간 이곳 코엑스에서 진행됐는데요. 현장에서는 금융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살펴보고 진화하는 스마트 금융의 새로운 서비스를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함께 진행된 글로벌 투자 전략 세미나에서는 각 분야 전문가들이 자산관리부터 부동산 투자까지 돈 버는 실전 노하우들을 공개했습니다. 네. 이번 엑스포에서 KB나 비즈센터가 세미나도 열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세미나 내용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네. 네, 조금 전 끝난 세미나 현장에서는 김현수 KB나 수석 전문위원이 지금은 해외 부동산 투자 시대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는데요. 베트남과 캄보디아, 태국 등 동남아를 중심으로 알짜 유망 상품들을 공개하고 투자 전략을 제시했습니다. 베트남의 경우는 하노이와 호지민은 물론이고 대도시 주변 유망 개발 지역들을 주목하라는 조언이 있었고요. 캄보디아와 태국은 차이나머니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도심 핵심 지역을 눈여겨보라는 설명이 있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국내에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자 해외로 눈을 돌리면서 안전하면서도 가성비 높은 투자처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요. 강연 후에도 KB나 부스에서는 계속적으로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요, 최근 해외 부동산에 대한 투자들의 관심이 높잖아요. 네. 상담을 하시다 보면 그런 투자들의 관심의 트렌드 변화도 느껴지실 것 같은데 좀 어떤가요? 네. 네, 작년과 올해 상반기 같은 경우는 개인들의 해외 부동산 투자의 경우 도심 알짜 아파트에 대한 문의가 많았는데요. 올해 중반기 이후부터는 이상할 정도로 토지 투자에 대한 문의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베트남을 포함해 신흥국 개발 도상국들의 경우는 아파트보다는 토지에 대한 가격 상승률이 월등히 높아서 토지 투자 가능 여부를 많이들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KB나에서는 기존의 기업 법인은 물론이고 개인들도 투자 가능한 상품들을 발굴하고 안전한 방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요. 실제 가능한 투자 방법을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공산권 국가라고 해서 토지 투자가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개인이라고 해도 법인 설립을 통해서 토지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도 호지민이나 하노이 이외에 개발 유망 지역으로 컨터와 붕따오, 동나이, 달랏 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에 국제 부동산 세미나도 연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네. 내용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시죠. 네. 네, 다음 주 11월 1일 금요일 오후 2시에는 저희 센터가 부동산 투자 분석 전문가 협회 CCIM 협회라고 하는데요. 이 CCIM 한국협회와 공동으로 삼성동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국제 부동산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이 자리에는 바바라 크레인 CCIM 회장이 직접 미국 부동산 투자에 대해 또 켈빈 웡 텍사스 CCIM 회장이 달라스 부동산 시장에 대해 또 신동철 미래세 자산운용 본부장이 글로벌 부동산 투자 동향과 주요 투자 사례를 또 김현수 KB나 수석 전문위원이 베트남 유망 투자처에 대해 각각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과 베트남 등 해외 투자 주요 관심 지역에 대한 집중 분석 강연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국내외 최고의 전문가들로부터 직접 전략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CCIM 협회와의 공동 세미나는 원래는 해외 투자에 대한 협회 회원들을 중심으로 준비가 됐었는데 최근에 해외 투자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사전 등록하실 경우 일반인들도 참석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준비할 계획입니다. 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파이낸셜 엑스포에서 전해드렸습니다.